우동숙 지역의 야시장 우동숙 워크입니다. 방콕에는 곳곳에 야시장이 유명한 곳들이 있는데요.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도 있지만 이 우동숙 워크처럼 누가 봐도 딱 동네 사람만 가득한 그런 분위기 좋은 야시장도 꽤 있단 말이에요. 제가 우동숙을 좋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 우동숙 워크 때문이기도 합니다. 없는 게 없죠? 오늘의 저의 선택은 육고기 하나 그리고 바다에서 나는 거 하나 먹으려고 하는데요. 주문했더니 이제 몇 분 후에 다시 와서 음식 찾아가라고 이렇게 번호표를 주십니다. 저 뭐 살게요? 요거랑 맛있어 보여서 주문했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여기저기 좀 돌아다녀 봅니다. 오, 이것도 맛있겠다. 오, 쏨땀. 뭔가 절구에 막 찍고 있다. 그러면 대부분 쏨땀이죠. 야, 요거 하나는 또 먹어줘야 되는데? 요런 소금구이 생선도 참 많이 먹는데요. 요거 껍질 잘 벗기는 거 잊지 마세요. 그냥 드시면 짭니다. 소금이니까. 커무양이고요. 돼지고기 목살구이 커무양. 요거는 샐러드인데 랍뽕솥. 이게 뭐냐면은 쏨땀같이 무쳐 먹는 건데 이제 파파야는 안 들어갔고 생새우를 넣은 거예요. 랍뽕솥. 좋다. 정말 내가 술을 했으면 맥주를 마셨겠지? 이런 매콤 새콤 달콤하게 무친 태국의 그런 요리들은요 쫀득한 찹쌀밥하고 진짜 잘 어울리고 요 랍뽕솥 자세히 보시면요 뭔가 알갱이 같은 거 이거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쌀을 노릇하게 구워서 빻은 건데 고운 가루가 아니라 씹히는 가루예요. 요거를 음식에 많이 넣습니다. 카오푸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그만 병도 있으니까요 한번 사보시는 것도 재밌겠죠. 이게 들어가야 약간 더 현지맛 제대로 된 맛이 나는 느낌이 들어요. 으유 맛있다. 아이고 우동숙 워크는 워낙에 자주 왔는데요 오늘은 또 새우 먹겠다고 요 파란 새우 이게 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피꼬막. 태국에 피꼬막을 굉장히 많이 먹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 새우는요 이름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꿍깜끄람. 우리말로는 큰 징거미 새우라고 하는 맛있고 세계에서 제일 큰 민물새우인데요. 태국에서 만약에 내가 시간이 없다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저는 이 새우는 꼭 한번 드셔보시라고 완전 강력 추천합니다. 진짜 후회 없는 맛입니다. 요 피꼬막 무침은요 얌호이퀭이라고 하는데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국가들이 피꼬막을 참 많이 먹습니다. 기가 막히게 삶아서 아주 새콤달콤 매콤하게 맛있게 맛깔나게 쫙 무쳐주고 어구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이건 못 참지? 바나나하고 그래 누텔라 아 완벽합니다. 로띠 먹어줘야죠. 그렇죠. 아 진짜 배가 부르지만 그래도 로띠인데 맛은 봐야지. 예의상 누텔라 바나나 갓 구워서 뜨끈뜨끈합니다. 사실은 로띠는 있는 그대로 너무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나나만 넣어도 충분히 맛있는데 제가 뭐에 씌웠는지 누텔라까지 쫙 뿌려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꼼꼼하게 듬뿍 뿌려줄 줄 저도 몰랐습니다. 어찌나 인심이 좋은지 너무 감사하네. 너무 맛있다. 우동숙 워크 덕분에 우동숙의 생활이 한결 즐겁습니다.